이마트 장보는 중인데 우유값 미쳤습니다. 이마트 가격도 확인해봤는데 이마트도 가격이 많이 올랐더라고요. 변제하는 중입니다. 비마트 배달 도착했습니다. 비마트에서 뭐 시켰냐면 느타리 버섯, 청경채 하나, 깻잎, 그리고 식빵, 신라면 한 봉다리, 우유, 냉동새우 요렇게 주문을 해봤습니다. 아침 챙겨 먹으려고요. 해피타이저로 식빵에 딸기잼을 발라봤습니다. 우유랑 먹을 겁니다. 오늘 아점은 떡라면입니다. 안에 바이크가 있고 집이 궁전이고 미술 작품뿐 아니라 냉장고가 별... 아니요. 아, 저도 이러고 싶지 않은데. 자칫 잘못하면 인질의 목숨이 위험한 현장에서 밥 먹고 영상 편집하다 보니까 해가 지고 있습니다. 컷 편집 연락 갈기는 중입니다. 제 자신이 너무 더러워가지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좀 씻고 얼굴에 콜라겐 팩도 발라봤어요. 네. 쿠팡으로 그 스탠리 텀블러 하나 더 샀거든요? 그게 방금 도착해가지고 뜯어서 보여드리려고요. 짜잔. 이번에 산 거는 뚜껑 없는 모델이에요. 뚜껑 없는 텀블러 컵이고요. 이거 왜 샀냐면 출근을 하니까 사무실에서 이제 매일매일 차랑 커피를 마시는데 개인 컵이 없어가지고 종이컵에 마셨거든요. 그래서 텀블러를 하나 사야겠다 싶더라고요. 제가 저번에 산 스탠리 텀블러를 너무 잘 쓰고 있어서 그래서 모델을 디벼봤는데 딱 제가 원하는 사이즈의 컵이 있어가지고 스탠리에서 텀블러 하나 더 샀습니다. 그리고 이게 반품 제품이어가지고 추가 할인이 들어가서 기분 좋게 구입했어요. 스탠리 어드벤처 진공 파인트 473ml 라벤더 컬러입니다. 마침 반품 제품이 보라색이어가지고 보라색으로 구입했고요. 오, 블로그 사진 찍어야 돼. 스탠리에서 이 연보라 색깔이 제일 인기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괜찮네요. 안에는 그냥 쓰댕이고요. 사무실에서 야무지게 써보겠습니다. 마라탕 도착했습니다. 오늘 저녁은 오랜만에 마라탕이고요. 잘 먹겠습니다. 맛있겠다.
지금 아직도 밥 친구를 못 찾아서 헤매고 있습니다. 도매 주문 완. 씻고 나왔습니다. 귀찮아서 머리는 안 감았습니다. 오늘 병원 갔다가 카페 가서 브랜드 기획안 작성 마무리하고 이번 주에 서울 와가지고 서울 짐도 싸야 되고 서울 착장도 짜야 되거든요. 친구한테 서울 추냐고 물어봤는데 개춥다고 해가지고 패딩 입기 싫었는데 패딩 입고 가야 될 것 같네요. 토마토 앰플 올려주고요. 이렇게 쳐 올리면서 발라야 되는데 맨날 까먹어. 팔자가 베이기 시작해가지고 한번 이게 꼭 피니까 계속 팔자만 보이는 거예요. 팔자 펴봅니다. 내 팔자도 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인상을 엄청 많이 쓰거든요. 미간도 조금 풀어줍니다. 인상을 안 써야 되는데 항상 이렇게 좀 기분 안 좋냐, 화났냐 이런 말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이거예요? 예. 그 두 개 두 개예요.
2,000원이에요. 네네네. 아, 한 개 한 개. 아. 붕어빵 눈치 게임 드디어 성공해가지고 올해 첫 붕어빵을 사왔습니다. 붕어빵, 붕어빵, 붕어빵. 원래 슈붕 안 먹는데 갑자기 슈붕이 먹고 싶어가지고 사봤어요. 맛있네. 청경채랑 느타리버섯 손질해가지고 정리했습니다. 오늘 저녁은 야매 짬뽕 파스타입니다. 영상 편집 다 했거든요. 브이로그 확인하면서 저녁에 먹어보려고 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애들이들한테 중요한 전달 사항이 생겼어요. 저희 집이 나갔습니다. 저번에 집 보러 오신 분이 계약까지 해주셨습니다. 내일 또 부동산 투어 하기로 했거든요. 내일 저도 집을 보러 가고요. 제가 살 집만 찾으면 되는 상황입니다. 네, 제가 정말 잘 쓰고 있는 성분 에디터 그린토마토 앰플입니다. 작년에 광고한 제품인데 광고를 떠나서 저랑 너무 잘 맞아가지고 계속 쓰고 있었거든요. 근데 애들이들 덕분에 성분 에디터에서 그린토마토 앰플 광고를 또 주셨습니다. 찐템으로 광고에 광고를 하게 된 게 이번이 처음이라서 너무 떨리는데요. 저번 광고 영상을 본 애들이들은 다 알겠지만 광고 영상이니까 성분 에디터 그린토마토 앰플에 대해서 짧게 소개를 해드려볼게요. 일단 용기 색깔부터 그냥 소나다라고 적혀있습니다. 고농축된 그린토마토의 토마티딘 성분이 모공 주변에 콜라겐을 채워줘서 모공 리프팅 효과가 탁월한 제품이에요. 그린토마토 앰플의 모공 개선 효과는 당연히 임상 연구로도 증명됐고요. 저는 이 그린토마토 앰플 쓰면서 여기 까만 모공 있잖아요. 까만 게 다 블랙헤드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멜라닌 모공이래요. 저는 이 그린토마토 앰플 쓰면서 까만 모공이 옅어졌다는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앰플 바르면서 마저 소개해보겠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감사하게도 정말 시딩을 많이 보내주시거든요. 보내주신 선물들을 제가 막 테스트해보고 하다 보니까 화장품 종류, 성분, 라인마다의 그런 특징들을 쭉
조금 알게 됐단 말이에요. 조금 난척을 해보자면 그냥 모공 앰플류는 조금 끈적거리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린토마토 앰플은 다른 브랜드 제품들과 다르게 쫀쫀한데 끈적임이 덜하고 마무리감이 예, 산뜻합니다. 그래서 좋은 점이 화장 전에 사용해도 밀리지 않고 모공 끼임이 없어서 화장했을 때 오히려 화장이 더 잘 먹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이 힐러와도 궁합이 아주 좋습니다. 앰플을 얼굴에 바르고 이렇게 힐러로 문질러주면 모공 개선에다가 흡수, 탄력까지 그냥 가지고 가는 거예요. 나는 좀 집중 케어하고 싶다 하시면은 이렇게 뷰티 디바이스 기기랑 같이 썼을 때 시너지 효과가 나서 좋더라고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우리 성분 에디터 그린토마토 앰플이 2월 11일까지 올리브영에서 원 플러스 원 할인 행사 중이에요. 행사 기간 동안 그린토마토 앰플 두 개를 만 원대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뷰티 디바이스랑 같이 쓰면서 모공 관리하기에 너무 좋은 앰플이라서 저처럼 집에서 간단히 모공 관리하기 좋은 가성비 모공 앰플 찾으시는 분들께 강추드리고요. 올리브영에서 이 초록색 앰플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제가 얘들이들 덕분에 이렇게 광고까지 하게 됐는데 저 혼자 쓰면 안 되잖아요. 원래 좋은 거는 노나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브랜드 담당자님께 협소를 좀 했습니다. 성분 에디터 측에서 구독자 이벤트까지 지원해주셨고요. 구독자 이벤트 참여 방법은 이번 영상 더보기란을 참고해주시고요. 그린토마토 앰플로 모공 관리까지 같이 해봅시다. 좀 전에 영상 찍을 때 조명 켜고 찍을 걸 그랬나 싶기도 하고 지금이 피부가 더 좋아보여서 힐러 문지르고 조명불 받아서 얼굴이 완전 반질반질해졌어요. 힐러 쓰기 전이랑 힐러 쓰고 나서 알코올솜으로 닦아줍니다. 쿠팡에서 알코올솜이 엄청 싸더라고요. 100개짜리 하나 사가지고 휴대폰도 닦고 휴대폰도 닦고 노트북도 닦고 그러거든요. 제가 이번 주에 서울을 가는데 서울 가는 이유는 서울 브이로그에서 확인해주세요. 서울 다녀오고 이제 출근하면 되겠다 했는데 회사에 일이 생겨서 조금 땡겨서 첫 출근을 하게 됐거든요. 서울 일정을 다 잡아놓은 상태라서 서울 일정을 취소해야 되나 하고 있었는데 대표님께서 너무 쿨하게 그냥 서울 갔다 오라고 하셔가지고 이번 주 토로 쉬어요. 한 주 쉬고 다음 주부터 다시 출근하거든요. 수룡이도 친구가 봐준다 하고 회사에서도 서울 보내주셔가지고 마음 편하게 서울을 다녀오게 되었고요. 영상 편집이 좀 밀려있어가지고 영상 편집 좀 하다가 잘라고요. 안녕. 소름이가 한 번씩 목을 긁거든요. 이번에도 목을 겁나 긁어서 여기가 완전 털 다 빠지고 살갗이 살짝 벗겨졌더라고요. 소름 뭐해? 이소름 뭐해? 이소름? 이소름? 불편해. 또 왜 긁었어요? 왜 긁으셨어요? 왜 긁으셨어요? 병원 갈 정도는 아니라서 이렇게 네카라 씌워놓습니다. 소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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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엄마 보세요. 엄마 봐야지. 어제 먹고 남은 마라탕에 냉장고 털어서 재료 리필해가지고 마라탕을 다시 끓여왔고요. 약 먹어야 돼가지고 아침을 대단하게 챙겨 먹습니다. 오늘의 밥 친구는 내 남편과 결혼해 줍니다. 즐거운 TV야. 감사합니다. 아 뭐해? 이거 다 하죠. 39,000원? 아 개빡쳐. 선생님과 똑같잖아. 여기서 배워서 알려주셨으니까요. 김정 여사님. 바닐라 시럽 타가지고 바닐라 라떼 만들어 먹으려고요.
3시간 반에서 컷 편집 시작했거든요. 2시간 50분까지 줄였습니다. 목표는 30분대인데 30분 안 넘을 것 같아요. 한 20분에서 한 25분 사이 나올 것 같습니다. 술은? 술은? 찾기 힘들 것 같진 않네. 집 보고 친구 집에서 족발 먹고 집에 왔습니다. 집을 보고 또 심란해졌거든요. 네 군데를 봤는데 두 집은 공실이어가지고 영상을 찍었거든요. 다른 두 집은 이제 세입자분이 살고 계셔가지고 촬영을 안 했거든요. 총 네 집을 봤고 첫 번째 집이 부엌인데 굉장히 감성적인 집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화장실이랑 주방이 진짜 최악이었어요. 여기 살려면 제가 고쳐야 되는 상황인데 남의 집인데 제가 고치는 게 집 주인분께서도 크게 관리를 안 하시는 방치된 상황의 집이 고요. 제가 셀프 인테리어 해도 크게 터치 안 하실 것 같긴 했어요. 고치든 말든 상관없는. 두 번째 집이 이제 세입자분이 사셔서 사진을 못 찍었는데 부분 리모델링 되어 있는 그냥 전형적인 아파트였어요. 솔직히 기억이 잘 안 나. 세 번째 집이 해놓으려고 세입자 인테리어 해놓은 그런 집이었는데 일단 해가 정말 잘 됐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 집도 해가 정말 잘 됐단 말이에요. 제가 살아보니까 해가 너무 잘 들어도 좀 별로더라고요. 네 번째 집은 산표에 집이었는데 부분 리모델링이 되어 있었는데 좀 많이 컨디션이 좀 떨어지는 집이었습니다. 마음에 드는 집이 첫 번째, 세 번째 집이었는데 첫 번째 집은 화장실이랑 주방이 너무 별로였고 세 번째 집은 제 예산 마지노선의 집이고요. 인테리어가 깔끔해서 좋긴 한데 너무 깔끔한 게 단점인 특징이 없는 집이었어요. 이 네 집 중에서 유일하게 집을 볼 때 여기다가 소파 놔두고 여기다가 TV 놔두고 여기다가 침대 놔두면 되겠다, 이건 옷방으로 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든 집이었어요. 다른 집들은 그런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지금은 첫 번째 집이 제일 마음에 들긴 한데요. 공실이라서 이사 날짜도 조율할 필요 없고 바로 들어가면 되는 거라서 제가 손품을 팔아가지고 찾은 집이 하나 있는데 거기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인테리어가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마지막으로 그 집 한 번만 보고 싶다 해서 소장님이랑 그 집을 한번 보기로 했습니다. 그 집을 보고 제가 결정을 하기로 했거든요. 구해조 홈즈 부산 해운대표는 이런 상황이고요.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에는 마음을 좀 정하지 않을까 싶고요. 계약을 하거나 또 변동사항이 있으면 영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풀옵션을 포기해가지고 집 평수는 넓어졌는데 옵션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그런 것까지 제가 또 사야 돼서 머리가 좀 많이 아프네요. 짜잔, 제가 모자를 하나 샀습니다. 진짜 모자 안 어울려 인간인데
뉴 유즈스틱 앰버 써드로서 모자를 이제 좀 쓰고 다녔는데 써보니까 편하긴 하더라고요. 제가 뉴 유즈스틱 파란색 모자만 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색깔로도 좀 소장을 하고 싶은데 뉴 유즈스틱 모자가 지금 품절입니다. 친구가 지금 새 디자인으로 만들고 있는데 계속 안 나와요.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모자가 하도 안 나와서 홈바디띵즈에서 모자를 하나 사봤어요. 제가 머리숱도 많고 머리가 커서 엄청 늘려졌어요. 모자 써봤고요. 너무 교감 같기도 하고 모자 잘 어울리는 사람 너무 부럽습니다. 모자 로고를 홈바디 걸, 홈바디 보이 이렇게 선택할 수 있길래 저는 홈바디 걸로 했습니다. 일단 샀으니까 또 야무지게 한번 써 볼게요. 서울 갈 준비 좀 하다가 택배도 싸고 짐도 싸고 그러고 자려고. 아침 기차를 잡아놨는데 지금 옷도 못 젖고 짐도 못 썼거든요. 불안해가지고 오후 기차로 시간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조금 여유가 생겼거든요. 아무튼 다음 브이로그에서는 제가 이사 문제랑 이런 것들이 좀 정리가 돼가지고 애들이들한테 어디로 이사 간다 이런 거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번 영상은 여기서